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리고성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 무지막지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인간은 사탄이 지배하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폭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이때 만민은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며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는 세력들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 바벨론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밟으셨다고 말씀해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평평한 바위 위에서 밟아 즙을 내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를 밟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터뜨리는 것,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심판은 그동안 그들로 인해 고통받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막을 세력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악한 자의 심판은 곧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은혜요 은총이지요. 악한 자들의 힘과 능력을 볼 때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도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전하고 자랑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백성,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들의 입에 찬송이 있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그들이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